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교육 걱정은 세상의 궁극적인 목표, 그것은 입시 고통 있는 이 세상, 사교육의 그 부담이 많은 그 세상의 그 문제를 우리 세대에서 풀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 세대의 숙제로 넘기는 일들을 하지 말자. 이 모순의 고리를 우리가 끊자. 우리 세대에 끊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입시 고통 없는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우리 세대가 유산으로 물려주자. 대한민국 최초 사교육 문제 푸는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뿌리 깊은 사교육의 문제를 찾고 참신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막혔던 자녀 교육의 해법을 찾아갑니다. 입시 경쟁으로 또 성적 비관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한 해 2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사교육비는 증가 일로의 길을 걷고 있지만 어떤 대통령도 또 어떤 정부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아이들의 생명을 아끼는 우리 부모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나선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목표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쏟아붓기로 결심한 사람이 저뿐만 아니고 지금은 4,200명의 우리 회원들, 허다한 우리 시민들이 저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희망을 갖고 지금까지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 희망을 품고 달려갈 것입니다. 잠들지 않는 불야성. 내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을 해소할 방법 어디 없을까요? 여기 듣기만 해도 사교육 불안이 사라지는 희한한 강좌가 있습니다. 강좌를 들었을 뿐인데 마음의 한결 가벼우셨다고요? 그럼 이제 이웃과 함께 그 여유를 나눠볼까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중국, 일본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넘어 글로벌한 60여 개의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에 부모들이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함께 모이면 사교육 걱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운동부터 일정 자격만 갖추면 대학 입학을 보장하는 대학 입학 보장제까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외침은 더욱 높아져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목초등학교 4학년 3반 7반 신범기입니다. 제 꿈은 만화작가예요. 그런데 만화작가 되려면 수학 점수가 좋아야 한대요. 작년에 수학 공부를 했는데 100문제를 계속 풀었어요. 그래서 수학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제 꿈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교육 걱정된 세상에서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준대요. 희망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형과 제가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꿈을 노래하도록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나섰습니다. 사교육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담은 아깝다 학원비를 시작으로 잘못된 영어 사교육을 파헤치는 아깝다 영어 호고생, 꿈의 여정을 위해 길잡이가 되어주는 찾았다 진로, 수학 공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우설아 수포자까지 고운 빛깔을 담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솔직자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노력은 솔직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미래가 울릴 때까지 우리들의 도서 보급 운동은 계속됩니다. 깊은 어둠의 한복판에서 고요히 시작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멀고 험하지만 우리는 꿈을 노래합니다. 성적 때문에 생을 포기하는 아이가 한 명도 없는 세상. 불필요한 입시 사교육비는 단 1만 원도 지출할 필요가 없는 세상. 아이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세상을 위해 2022년 대한민국에서 입시 사교육이 사라집니다.